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아까 양형태 박사께도 말씀 있었지만은 이 더운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운집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새삼스럽게 답답해집니다. 꽉 막힌 느낌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서 이제 곧 절반의 시점을 넘어갑니다. 절반의 시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앞으로 2년 반 뒤에 있을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는 다시 좌파 세력한테 이 정부를, 국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회피할 방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참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지만은 그 화두를 과거의 노무현 정권 때는 우리가 싸워서 이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저 정권 교체를 이룩하면은 살 길을 찾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을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정권이냐 하는 데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참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마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땡볕 속에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운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조금 제한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정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유엔 안보리로 달려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무슨 큰 승부를, 결판을 내겠다고 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5일 동안 사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참 그야말로 정말 화를 내도 견디지 못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난 7월 9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장 성명이 기가 찬 성명입니다. 왜 기가 찬 성명이냐 하는 걸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가지고 간 것은 일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뒤에 우리가 이것이 북한의 소위라는 것을 금방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한동안은 시침 뻑다고 있더니 잠시 뒤에 아무래도 못 견디겠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소행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걸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면은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북한을 꺾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정부는 정부 나름으로 고민을 했겠죠. 그런 끝에 이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는 것을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35일 동안 지지고복고 한 뒤에 나온 것이 의장 성명인데 이 의장 성명을 가지고 정부와 미국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환영한다 그래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장 성명은 우리가 절대로 환영해서는 안 되는 매국 성명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채택을 시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범행에 대해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받고 그리고 책임자를 가려내서 처벌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을 받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보장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관찰하기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고단위의 고강도의 제재 조치를 취해서 북한의 항복을 내도록 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 문제를 가져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채택된 의장 성명은 이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됐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환영하느냐?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했다. 그래서 환영한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대한 추가적 도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책임이 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 발표의 내용이 과연 진실한 것이냐 하면은 전혀 진실성이 없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의 내용을 보면은 천안함 공격이 있었다고 하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공격이 누가 저지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 정부가 민군합동조사,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민군합동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것이 오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북한이 이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북한과 또 다른 나라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강강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강강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한다. 그래놓고 강간범으로 검찰이 고소한 A가 나는 강간하지 않았다. 나는 사실도 유의한다. 하는 판결문은 똑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까? 이래놓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로 끝났으면은 최상도 무승부인 빅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 성명에는 그 외에도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의장 성명은 우리는 혹을 때려갔다 그랬지만은 혹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보십시오. 제일 이 의장 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에 관한 것이죠. 재발 방지에 관해서 뭐라고 의장 성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앞으로 한국에 대하여,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영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공격 행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도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재발 방지 보장의 책임을 북한에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북한과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영내 국가 모두에게 귀책 사유를 확산, 희석시킨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게 무슨 결의가 되겠습니까? 또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도대체 처벌자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적절하고 평화적인 처벌이 어디 있습니까? 조치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의장 성명 이 구항을 보면은 한국이 자제를 해서 잘했다 하는 칭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한국이 자제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으로 엿을 매겨놓고 앞으로 한국 정부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거를 완전히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장 성명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의장 성명 이후에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 되니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